자 이제 마지막 10분이 남아있는 원주 종합체육관입니다. 70대 59 11점의 리드를 갖고 있는 건 홈팀 원주 DB고 원정팀 KCC도 초반 기세는 굉장히 좋았습니다만 자 우금원 감독의 부릉부릉 스트레스 해소법을 보면 오토바이 타는 걸 즐긴다고 해요. 술과 담배는 전혀 하지 않고요. 현재까지 분위기면은 오늘은 오토바이 타야 될 것 같아요. 네, 전적 스트레스를 좀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홀로 돌아가셔야 될까요? 자 과연 이 스트레스가 오늘 어떻게 또 적용이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쿼터입니다. KCC 공격으로 먼저 진행이 되겠습니다. 성규창과 이정현, 송창영, 브라운 그리고 유현준이 뛰고 있는 4쿼터의 KCC. 자, 피켓롤을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정현이 그렇죠. 공을 못 잡았어요. 네, 그리고 공을 빼냈어요. 원정훈이 달리고 있습니다. 자 넘겨졌고 뒤통에 왼손 내려 맞춤표 정확하게 찍습니다. 원정훈을 칭찬을 해줄 수 있죠. 지금도 뛰어들어오는 김태용을 보고 바운드로 공을 잘 떨고 났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좀 센스 있는 패스가 연결되면서 72대 59. 자, 이번에 뛰어들어가는 성교창을 봤지만 자 브랜든 브라운이 받고 두 점 연결합니다. 이번도 사실은 예 따라가고 있던 브라운의 커버가 있었고요. 11점. 윤호영. 아 드리블이 조금은 예. 높았습니다. 흘러나가면서 KCC 공입니다. 디비도는 안심할 단계 아니에요. 이런 턴오버가 상대에게 그렇죠.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예. 좀 충돌이 있는 상황이었고. 유현준. 이정현이 돌면서 라인 뒤에서 던집니다. 들어갑니다. KCC에는 바로 이런 선수가 있습니다. 이정현. 득점을 허용하자마자 이상범 감독이 곧바로 작전 시간을 부르죠. 그렇죠. 지금은 이정현 선수를 놓쳤던 박지훈 선수가 혼을 나고 있는 상황이죠. 아, 그러게요. 그것도 턴오버 이후에 또 석점을 맞았기 때문에 자 72대 64, 8점 차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참 여러 가지로 앞서 있지만 상황을 짚어봐야 되는 이상범 감독인데요.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밑으로 잡아주잖아, 리온이. 아 그러면 뒤에서 파이트로 나와가지고 얘가 들어가면 리온이 잡아주니까 이 점을 주는 게 난 일뿐이야. 하지만 내가 잘하는 거를 주지 말자니까. 간다. 인상 인상 화이팅. 인상 인상. 주지. 원종훈 가, 태용이 가, 스위치 들어가. 오케이. 스위치가 안 되면 스프링을 정확히 해야 돼. 자 그랬을 때 애들 나오고 스페이스 벌려. 이쪽 한 사이드 갖고 하는 거야. 다 건너가고 스위치는 들어가는 거고. 상대가 더블 팀 오면 됐어. 발맞춤 땄어. 화이팅! 지금 역시 수비에서는 박지훈 선수가 이정현 선수를 스크린에 걸리지 말고 따라가라. 파이트로 따라가라는 그렇죠. 얘기를 했고요. 공격에서는 한쪽 사이드를 이용하는 공격을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도 그렇고 현재 3위부터 7위까지 승차가 너무나 촘촘해요. 이건 정말 대혈투. 어떻게 지금 결론이 져야 될지 벌써부터 좀 주목이 되고 있거든요. 오늘 누가 이기든 뭐 승리는 요동을 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자 KT와 KCC가 공동 3위 그룹을 만들고 있고 자 그 뒤로는 DB도 공동 5위 그룹을 함께 형성을 하고 있는데 오늘의 결과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진 상황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겠어요? 이상범 감독의 이야기들. 아마 제가 볼 때 스크린을 통해서 스위치를 만들고 한쪽 사이드에 공격을 시키고 반대쪽 사이드는 슈터를 두면서 발을 맞추고 있다가 외곽으로 더블팀을 만약에 상대가 하면은 외곽을 노린다라는 공격이었어요. 네. 스위치가 일단 됐어요. 그렇죠. 근데 빛나서의 트위비는 안 됐고요. 많이 빗나갔던 상황이었고요. 자, 작전 타임 이후에 공격 실패였고요. 이것도 약간 좀 어떤 좀 여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미스매치를 역시 만들어내서 송교창의 포스업을 봤는데 그 과정에서 파울이었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아직 4쿼터 8분 넘게 남아있기 때문에 자, 상황을 또 어떻게 변모할지 모릅니다. 72대 64. 송창영. 자 라인 뒤에서 건네줬습니다. 이정현. 자
건네주는 과정에서 계속 동작을 취했지만 예, 예. 그 전에 파울이었죠. 예, 그 전에 파울이라는 판정입니다. 원정훈 선수의 반칙인데. 자, 이상범 선수 그리고 이정현 선수가 잘하는 걸 그대로 놔두면 안 된다는 그렇죠. 이야기도 해줬잖아요. 3점을 주지 말고 2점을 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죠. 아까처럼 크린을 밑으로 나가게 되면 이정현 선수에게 3점을 맞을 수 있거든요. 네. 그 스위치가 됐어요. 이정현 선수 줘야죠. 그렇죠. 자, 조금 늦게 들어간 것 같은데 자, 여기도 다시 흘러나가고 말았어요. 자, 그리고 반칙 자유투를 얻게 된 이정현 선수입니다. 이 동작 계속 말씀드리지만 립스루라고 해서요. 네. NBA에서는 이게 슈팅 파울이 아닙니다. 피바루에서는 슈팅 파울이 맞아요. 지금 저 때는 슈팅을 할 때 선수들이 항상 조심을 해야 됩니다. 아하. 손을 앞으로 내밀고 있으면 그걸 치고 올라가는 동작이거든요. 이걸 예, 립스루라고 예. 하는데요. 아하. 이 NBA에서는 이걸 화두 많이 하니까 슈팅 파울 아니고 그냥 일반 파울을 주는데 지금 피바룰에서는 이게 자유투를 줍니다. 조심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결국 이렇게 얻은 자유투 첫 번째 성공을 하고 있는 이정현 선수입니다. 14득점째가 됐고요. 모두 성공하고 있는 이정현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의 실점은 DB에게는 굉장히 좋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KCC는 수비 방위를 상당히 넓혔네요. 네. 자, 원정훈. 유현준이 바짝 붙어서 건드렸는데 반칙입니다. 이상범 감독은 경우에 따라서 포스터를 언제 투입할 것인가를 보고 있을 것 같고요. 네. 오금만 감독도 역시 하승기 선수를 언제 투입할 것인가만 고려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두 팀은 모두 경기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을 키를 주고 있는 두 명의 선수 각각 가지고 있습니다. 인호영, 리언 윌리엄스, 자 브랜든 브라운과의 승부가 오늘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공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건네줬고 송교창이 뛰고 있습니다. 그대로 직접 마무리를 짓는 송교창입니다. 이게 후반 들어서 KCC의 첫 번째 속공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오늘 아홉 번째 속공 득점, 72대 68. 이제는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지현. 라인 뒤에서 두 점짜리인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이현준. 지금 이정현 선수를 계속 주목을 해야 돼요. 네. 비어 있었어요. 브랜든 브라운이 골밑까지 왔습니다. 윌리엄스가 써봤지만 두 점을 가볍게 만드는 브라운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72대 70 두 점 차. 아, 어느새 턱 밑까지 따라붙고 있는 원정팀 KCC입니다. 지현, 원정훈까지 멀리 봐줬고 라인 뒤 윤호영, 윌리엄스 쪽으로 투입을 해줬고요. 자, 세 명 사이에서 넘어지고 만든 윌리엄스 반칙입니다. 자이트 투샷. 지금 송기창 선수가 아쉬워하지만 맞습니다. 이 팔이 수직을 지키지 않고 앞쪽으로 나와 있었어요. 네, 다시 조금은 확인을 해보면 송규창 선수인데 윌리엄스와 브라운은 오늘 정말 많이 맞부딪치고 있고 저런 상태 보면 항상 아쉬워하지만 보면 손이 위를 향하지 않고 앞을 향하지 않습니까? 네, 파울이 맞아요. 예, 예. 자, 이렇게 윌리엄스의 자유투로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21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리온 윌리엄스인데 가볍게 첫 번째 득점을 자유투로 성공합니다. 오늘 만약에 승부가 갈린다면 자유투가 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KCC의 2쿼터, 3쿼터 자유투가 굉장히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여파가 느껴질 수도 있겠고요. 자, 윌리엄스 2구 실패입니다. 73대 70. 자, 석점차에서 다시 진행되고 있는 두 팀의 경기. 자, 브라운 유현준을 불러세웠습니다. 자, 정면 유현준과 원정훈. 스위치를 만들었고요. 네. 송기창 감독에게 포스업을 시키는 거죠. 그렇죠. 아. 자, 들어가는 브라운을 봤지만 다시 읽히고 말았습니다. 빼앗겼고요. 윤호영이 뛰어들어오는 박준 봐줬고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DB의 공격입니다. 지금이 승부처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네. 달아나는 팀이 유리할 그렇죠. 수 있겠죠. 여기서 누가 지금 힘을 내고 버티느냐 싸움인데요. 자, 두 팀 아직 어떤 코트에서 큰 변화는 없고 자, 티그 선수는 지금 다시 테이핑을 하고 있는데요.
김호영. 오른쪽 코너로 열어줬습니다. 박지훈 쳤다. 들어갑니다. 중요한 3점이 나왔네요. 그렇죠. 자, 이 석점을 지켜주는 상황. 75대 70. 5점 차가 됐습니다. 박지훈 선수가 이경현 선수를 상당히 잘 막아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라인 뒤. 오, 브라운이 너무나 그렇죠. 가볍게 석점입니다. 2점 차. 자, 아직은 알 수 없는 두 팀의 4쿼터 남아있는 5분 40여 초입니다. 자, 올 시즌은 3승 1패로 맞대결 성적이 앞서 있는 KCC인데 자, 지금 반칙입니다. 자, 브라운과 윌리엄스의 오늘 대단한 몸싸움들이 이어지고 있는 경기입니다. 지금도 살짝 거리를 두고 있었는데 자, 이 정말 한 채 차이로 석점을 만든 브라운이었습니다. 박지훈이 중요한 3점 이후에 수비 성공하고 그렇죠. 지금은 또 자유투를 얻어냈죠. 아, 그리고 자유투 첫 번째 성공을 했습니다. 모두 성공하고 있는 박지훈입니다. 자, KCC의 오그만 감독은 송창용을 빼주고요. 정희재 선수를 투입합니다. 자, 이렇게 다시 넉점 차 5분 36초 남아있는 4쿼터. 자, 전방 압박을 하고 있는 DB 선수들인데 여기서 반칙. 지금 트랩에 잘 걸렸고 네. 공도 가로채기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파울이 불리면서 굉장히 아쉬운 상황이 됐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 다음 반칙부터는 팀파울입니다. 팀파울에 걸리게 되는 DB입니다. 자, 그렇죠. 두 명이 지금 이정현 선수를 둘러쌌는데 여기서 반칙. 유현준. 브라운을 봐줬고 자, 이정현이 골 밑으로 들어왔고 득점 인정! 상대 반칙! 이정현 선수가 굉장히 영리합니다. 지금도 어떻게 보면 카운터라고 하죠. 원래는 이렇게 돌아 나오면서 핸드오프로 공을 받고 네. 하는 작전인데 지금은 오히려 역으로 백도어 들어가 버렸어요. 야, 그러게요. 그러니까 박지훈 선수는 역에 걸린 거죠. 네. 굉장히 영리한 선수입니다. 득점을 그냥 하나로 하는 게 아닌 거죠. 아하. 가는 길로 정해진 길로만 가는 게 아니라 다른 길이 보이면 가는 거예요. 그런 걸 카운터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시 수비가 잘 막고 있을 때 역을 이용해서 그 수비를 깼습니다. 그렇습니다. 추가 자유투는 실패. 77대 75, 9점 차. 원정훈. 다시 박지현. 자, 윌리엄스에게 어렵게 넘겨줬습니다. 자, 브라운과의 승부인데요. 자, 흘러가면서 훅슛이 다시 림을 갈랐습니다. 리온 윌리엄스. 오늘만큼은 윌리엄스가 골 밑에서 전혀 밀리지 않고 오히려 더 잘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도 브라운과의 정말 대단한 몸싸움이었어요. 자, 포스트업 하는 과정에서 브라운이 조금은 부딪힘이 있었나요? 예, 그 팀에 이제 윌리엄스의 득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추가 자유투까지 얻은 상황이고요. 추가 자유투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리바운드는 홍교창이 지킵니다. 79대 75, 넉점 차. 자, 이제 5분 안으로 내려가고 있는 4쿼터의 게임 클락입니다. 다시 브라운, 라인 뒤. 이번에 바짝 붙어있는 리온 윌리엄스입니다. 자, 직접 뛰어 들어가고 있는 브라운인데요. 골밑까지 노립니다만 실패. 윤호영의 리바운드입니다. 중요한 리바운드를 지킨 윤호영. 원종훈. 좌측으로 빠르게 밀어줬습니다. 김태용 다시 윤호영에게 연결. 원정훈에게 되돌아왔습니다. 자, 걸어주고 있는 윌리엄스고요. 원정훈 베이스라인까지 들어갔다가 다시 나옵니다. 뛰어 들어가는 윤호영이 움직이면 던져! 성공입니다! 윤호영의 뱅크샷! 81대 75! 지금 플레이는 윤호영의 뭐 시그니처 무브죠? 야, 그렇죠. 오랜만에 나오네요. 예. 자, 중요한 리바운드에 이어서 중요한 득점까지 보여줬고요. 오른쪽 코너에서 송경창! 9점짜리가 빗나갑니다만 공격 리바운드 유현준! 다시 송경창! 윤호영을 앞에 놓고! 오, 짧았어요! 짧았어요!
이제 4분 안쪽으로 남아있는 4쿼터입니다. 6점 차 리드를 더 벌릴 기회. 정면에 박지훈 직접 뛰어 들어갑니다. 박지훈의 돌파 2점짜리 마무리. 지금 이정현이 반칙이 4개이기 때문에 적시호 수비를 못하거든요. 그렇죠. 자, 그리고 작전 타임이 요청이 됐습니다. 승부처에서 먼저 앞서 나간 팀은 DB고요. 결국 네. KCC가 작전 시간을 불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윤호영이 말씀해 주신 그 시그니처 무브가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득점이 터졌고. 자, 그리고 박지훈 선수를 마크하고 있는 이정현 선수인데, 자, 파울 트러블에 걸린 상황이라 적극적인 어떤 디펜스가 좀 어려웠고 결국은 그게 2점짜리 실점, 8점으로 벌어지고 말았어요. 과연 오구먼 감독은 어떤 변화를 줄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3분 38초. 이 시간을 어떻게 만들까요? 스테이시 오그먼 감독입니다. 지금은 약간 물러서서 지금 작전을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술마시는거 어떤 좀 소통이 좀 필요했던 것 같고요. 엔진이 공간고 올라오고 정현이 형 밑에 스크린 브라커 핸드 올라오고 DJ 이제 백스크린 오버 더 탑 위로 슬립 떨어져 리백 앤 맥 더 바스켓 바로 레이 올려 준비해 마치 앤 퍼스트 정현이 형 이거 처음 보고 없으면 1대1이나 but he's gonna be open 브라운이랑 투맨 게임 근데 벼 있어야 돼 let this happen first 먼저 하고 나서 보는 거예요. 지금 역시 이정현을 위한 공격이죠. 네. 이정현을 위해서 스크린을 건 척하다가 슬립을 한번 공격을 보고 그것이 안 됐을 때는 다시 또 이정현을 이용한 1대1 혹은 2대2를 지시를 했습니다. 네. 이 지금 박지훈 선수도 파울이 4개인데 박지훈 선수는 어차피 5반칙으로 나가도 그렇죠. 큰 손해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 수비를 적적으로 할 수 있지만 이정현 선수는 수비를 적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 선수가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양 팀은 지금 이정현과 유성호 박지훈 이렇게 딱 세 명이 지금 파울 트러블에 걸려 있는 상황인데 그 파울 트러블의 무게라는 게 조금의 차이가 또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번 공격이 굉장히 중요한 전주 KCC입니다. 그렇죠. 자, 3분 38초가 남아 있는 4쿼터에 자 83대 75. 자, 중요한 공격을 앞두고 있는 KCC입니다. 자, 쿼터를 건너온 유현진. 좌측에서 이정현을 봐줬고요. 근데 우리 빠진 건 실패했고요. 그렇죠. 아, 여기서 박지훈의 반칙이에요. 이렇게 되면 파울 아웃입니다. 또 변수가 하나 생깁니다. 아, 요게 또 그렇죠. 정희 선수가 스크린을 거는 척하면서 슬립으로 나갔는데 그게 안 됐고요. 그러자마자 이정현이 1대1로 돌파하면서 박지훈을 5반칙으로 코트를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처음으로 이제 파울 아웃되는 선수는 자, 박지훈 선수입니다. 오늘 뭐 DB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뭐 공격 득점과 또 수비에서의 모습을 보여줬던 박지훈 선수인데 잘했어요. 그렇죠. 오늘 수비도 너무 아쉬워합니다. 3점도 중요한 네. 거 넣었고요. 너무 아쉬워합니다. 네. 문제는 이제 KCC의 자유투입니다. 그렇죠. 오늘 자유투가 워낙 안 들어가고 있는데요. 네. 박지훈 선수의 자리는 이제 정희원 선수를 투입할 예정인 이상범 감독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KCC는 전체 자유투 성공률이 채 50%가 넘지 않고 있어요. 26개를 던져서 12개 들어갔어요. 46%입니다. 네. 자, 그 상황, 압박감이 있는 상황에서 일단 자유투 1구로 성공한 이정현입니다. 이정현도 오늘 13개 중에 7개 이제 넣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들어갑니다. 19점째를 만들고 있는 이정현입니다. 이제 83대 77. DB는 여기서 턴오버를 조심하고 확실한 공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두 팀 모두 팀 파울에 걸려 있는 상황이고요. 살짝 공 더듬어지면 넘겨줬습니다. 김호영 거쳐서 김태홍. 여기서 패스미스. 너무 큰 패스미스가 나옵니다. 턴오버입니다. 오른쪽 이 기회를 이정현의 석점으로 석점으로 응수합니다. 이정현 턴오버 조심하라고 했는데 턴오버가 나왔고 게다가 네. 득점을 허용한 게 이정현의 3점이에요. 그러니까요. KCC에는 이정현이 있습니다. 이곳이 원주여도 이정현의 이 심장은 작아지지 않습니다. 자, 지금도 보시면 윌리엄스를 노려봤던 상황인데 이게 지금 흘러나갔고요. 그리고 유현준의 빠른 패스를 망설임이 없었어요.
완벽한 석점으로 만듭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다시 석점 차예요. 석점 차. 이렇게 때문에 박지훈이 오만칙으로 나간 것이 좀 아쉽죠. 그렇죠. 자, 결국은 그 파울 트랩에 걸린 세 명의 선수 중 가장 먼저 나가면서 자, 큰 변수가 생겨버린 박지훈의 퇴장이었습니다. 디비는 반대로 이정현에게 수비 부담을 좀 안길 필요가 있었거든요. 예, 예. 그것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두 팀은 작전템 하나씩 남게 됐고 자, 결국 이정현 선수의 이 석점으로 3점 차 이상범 감독입니다. 이거 줘서 뭐 하려고. 내가 뭐라 그랬어? 쏘라고. 어? 찬스나 네. 용병 주려고 하면 니온 주려고 하면 쳐지지. 쏴야 괜찮다고. 쏴야지. 어디 될 거 아니야. 네. 쏜다, 어? 쏘라고. 네. 더블로 해봐, 더블로. 더블. 더블로 하는데 기원이가 여기서. 기원이가 여기서고 리원 여기서고. 지금 들어갔다가 약속이 돼 있는 더블이랑 공격을 찬스, 지시를 했고요. 찬스 보고 안 되면 리온 주고. 원정우 선수에게는 수비가 밑으로 처지는데 왜 슛을 안 던지고 리온에게 주려고 그러다가 턴오버가 나왔냐. 던져라. 안정은 상관없으니까 던지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포스터 선수는 아직 예, 투입될 기미가 지금은 보이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자, KCC의 TV 역시 마찬가지고요. 자, 3분 정도 남아있는, 3분 8초 남아있는 3쿼터. 자, 석점 앞서 있긴 하지만 그 리드가 순식간에 줄어들고만 원주 DB입니다. 원정훈. 정희원 넣어줬어요. 리온 윌리엄스 순식간에 두 명이 다시 붙었고요. 밖으로 빼줬습니다. 원정훈 던지지 않고 다시 김태형. 김태형의 돌파입니다. 내줬고요. 여기서 반칙입니다. 지금 오구만 감독은 네. 원정훈 선수를 맡고 있는 유현준 선수에게 좋은 수비를 적극적으로 가란 지시를 했어요. 지금도 반대편에 갔다가 지금 다시 골밑에 들어가고 원정훈 선수 비워주겠다는 의도거든요. 그렇죠. 원정훈 선수가 여기서는 좀 더 과감하게 외곽을 던질 필요도 있습니다. 네. 자, 팀 파울로 인한 자유투를 던지겠습니다. 김태홍. 아하! 일고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 자유투를 백보드를 맞춰서 뱅크샷으로 우리나라 선수들이 많이 던지지 않습니까? 예, 예. 날아가는 거리가 멀수록 그쵸. 확률은 떨어지거든요. 네. 백보드를 맞추면은 확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 것을 지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안 들어갔어요. 네. 오, 두 개 모두 실패고요. 넘어졌던 원종은 일어나서 돌아왔습니다. 자, 차이프가 있었지만 점수변은 없고 이정현이 다시 떴고 이렇게 독점! 아~ 이정현의 석점 83대 83입니다. 역시 무서운 선수입니다. 네. 오늘 경기 12번째 동점입니다. 자, 4쿼터 2분 20여 초가 남아있는 동안 자, 이거 패스가 됐고요. 골 밑에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선교창이 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정현 자, 서측 라인 따라 흘러갑니다. 윤호영은 지금 로빈슨 지금 어려운 상황을 막을 수 있고요. 네. 송교창 비어있는 브랜든 브라운을 봤습니다. 점점 다시 깨끗하게 빔을 가릅니다. 브랜든 브라운. 지금 본부석에서 작전 시간을 요청을 했는데 지금 보지 못하고 그냥 플레이가 되고 있어요. 아하,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자, 이것도 변수가 됩니다. 원정훈 1분 43초 남아있는 상황. 윤호영 베이스라인 근처에 40 밖으로 열어줬습니다. 정희원 던집니다. 정희원 3점. 빗나갔어요. 빗나갑니다. 이 공의 행방은 브랜든 브라운입니다. 야, 결국은 승부처로 버텼던 건 딥인데 다시 리드를 잡게 된 건 이정현과 브라운의 석점이었어요. 지금 그리고 작전 시간을 하나 쓰지 못한 것도 변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워낙 큰 변수예요. 다시 던집니다. 이정현. 자, 지금 많이 빗나갔어요. 작전 시간을 요청을 하죠 이제. 자, 그리고 지금에서 이제 작전 시간이 들어갔는데 다시 보면요 선교창에 비어있는 브라운을 잘 봐줬고 브라운도 깨끗하게 석점을 만들었습니다. 자, 굉장히 지금은 작전 타임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허탈해 있었던 이상범 감독인데 그렇죠. 사실 지금은 템포가 좀 늦은 상황에서 지금 들어가게 된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시간을 네. 많이 보낸 다음에 양팀 모두 득점을 실패했지만은 그렇죠. 시간을 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약간 손해를 보는 거죠. 네. 자, 1분 14초가 남은 상황. 석점 뒤져 있는 DB의 벤츠인데 자, 이렇게 되면 원조 DB는 오늘 경기 마지막 작전 타임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KCC는 아직 한 개가 더 남아있고요. 아, 오늘 두 팀 모두 진짜 혈투입니다. 네. 자, 유상범 감독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위에 있으면 그대로 하고 유현진이 막는 애. 정상이야. 유현진이 막는 애가 들어가면 가는 거야. 네. 아니 원카운트고 뭐고 유현진 맞는 애가 들어와서 간다니까. 그렇지. 백스맨 안 주고 정상으로. 정상으로 맞으라고 네. 정상으로. 네. 그리고 호영이가 유현진이 맞으라고. 네. 그래 얘가 갈 거고 유현진한테 맞는 거야. 네. 그때. 포스트업을 할 때 유현진 선수가 막는 선수가 어느 위치에 있던 더블팀에 가라 이런 지시를 했고요. 공격에서는 또 수비에서는 또 유현진을 지금 네. 윤호영 선수에게 맡기게 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윤호영 선수가 더블팀에 가라는 거죠. 그래서 포스터를 투입을 했는데 과연 오그만은 또 포스터를 어떻게 막을 것이냐. 이것도 그러게요. 관건이 될 겁니다. 네. 자, 원조 DB는 마지막 작전 타임을 사용을 했고 마커스 포스터를 지금 투입을 했습니다. 일단 오그만 감독의 선택은 송창용 선수인데요. 네. 자, 송창용이 마커스 포스터를 막기 위해 투입이 됐고 KCC에게는 아직 작전 타임 하나 남았고 두 팀 모두 팀 파울에 걸린 남아있는 1분 14초입니다. 자, 한때는 10석점의 리드가 있었던 원조 DB인데 지금 석점에 뒤져있는 상황에서 자, 중요한 상황 포스터가 투입됐습니다. 오른쪽 코너에서 김태용인데요. 석점이 길었어요. 들어가지 않았지만 몸을 날려 이 공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정희원 점퍼리죠. 먼저 DB의 공이거든요. 그렇죠. DB의 공이 됐어요. 정말 이 몸 날림 하나로 지금 다시 공격권을 찾아올 수 있었어요. 정희원입니다. 공격 시간이 14초. 네. 자, 이거는 이 투지는 정말 원조 팬들을 지금 더 불타오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아까 나왔던 투지와 열정이죠 지금 야 점퍼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자, 1분 4초 남아있는 4쿼터. 샷클럭은 14초. 유성호 이정현을 앞에 놓고 밖으로 빼줬어요. 윤호영 자 채찍으로 들어갑니다. 자 골밑으로 밀어줬어요. 그러나 이게 걸립니다. 이게 걸립니다. 반칙 아니고요. 수비 성공 KCC입니다. 자 이제 1분 한쪽 떨어지고 있는 게임 클락입니다. 아, 너무나 중요한 공격은 결국은 완성이 안 됐어요, DB. 역시 이정현과의 피켓롤을 할 것 같죠? 네. 시간을 어느 정도 보내다가 갈 그렇죠. 건데요. 자, KCC는 뭐 시간이 KCC의 편이고요. 이현진이 공을 던졌어요.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다툼, 리바운드 다툼. 자, 공을 지켰어요. 자, 리바운드를 따낸 이정현이었고. 자, 다시 외곽에서 공 돌리고 있습니다. 유현진의 돌파. 블락샷. 걸렸어요. 걸렸어요. 블락샷. 그러나 흘러나가면서 KCC의 공입니다. 이제 공격 시간 4.8초라고 남았습니다. 그렇죠. 자, 4.8초. 전주기 씨 작전 시간 하나 있는데 써도 괜찮거든요. 네. 근데 쓰진 않는 것 같네요. 그대로 가네요. 자, 게임 클락은 22초. 샷 클락은 4.8초 남았습니다. 4.8초를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무득점. 다시 석점차. 남아있는 시간 14초. 포스터가 던집니다. 석점! 짧았어요. 자, 그리고 지금 반칙으로 끝났습니다. 예. 자, 7.2초에서 결국은 포스터의 공이 림에 다가서질 못했네요. 아, 막판까지 어떻게 지금 흘러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다시 볼까요? 아, 이게 좀 짧았어요, 슛이. 자, 포스터는 손에 닦다라는 역시 어플을 해보겠고. 자, 7.2초에서 결국 유현준 선수에게 반칙 팀펄로 인한 자유투를 자, 내주겠습니다. 자, 여기서 KCC 입장에서는 뭐 두 개 중에 한 개면 한 대 하나가 또 안 들어갔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경기 KCC의 자유투 성공률은 굉장히 저조한 편입니다. 이게 4점 차냐 3점 차냐 차이가 큽니다. 네. 이번에 넣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들어가지 않으면 DB에게는 희망이 더 남아있는 거고요. 그 DB가 유성호 그리고 포스터가 이런 상황에서 3점을 넣은 적이 있죠. 그렇죠. 동교창입니다. 이 공을 이 공의 행방은요. 행방은 드디어 판독입니다. 아, 치열합니다. 네. 자 마지막 순간까지 다시 중요한 상황 드디어 판독으로 넘어가는 심판진이고요. 자 일단은 두 개 모두 자유투가 빗나갔어요. 여전히 석점 차고 빗나간 공을 송구창 선수가 리바운드를 했는데 이거를 긁어냈던 또 정현 선수였고요. 자 그리고 비디오 판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과연 이 공의 행방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 오늘 경기의 초반은 굉장히 팽팽한 양상으로 2쿼터는 KCC가 3쿼터는 원주 TV가 앞서갔습니다. 자 여기서 맞고 나간 공의 행방인데 아, 애매합니다. 아 그러니까요. 아, 다른 각도에서 볼까요? 마지막 송교창이 마지막 맞았느냐, 아, 정의원의 판이 맞느냐, 예. 송교창의 다리냐, 그렇죠. 정의원의 판이 맞죠. 아, DB의 볼이에요. 원주 DB의 볼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비디오 판도 끝에 이 공의 행방은 원주 DB고 3.7초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된 원주 DB입니다. 자, 석점 차에 3.7초. 3.7초의 석점 차입니다. 자, 아무튼 송구창 선수는 자신의 몫을 다 해줬는데 자, 결국 흘러나간 공이 DB의 공으로 비디오 판독 끝에 자, 선언이 됐습니다. 자, 샷클락, 아, 게임클락이 조정이 됩니다. 시간 조정이 됩니다. 4.5초로 네. 지금 바뀌는 것 같죠? 자, 시간이 자, 확인을 했는데 자, 시간 조정을 위해서 예, 아, 다시 10분을 하기는 좀 예, 예, 4.5초입니다. 예. 중요한 상황인데요. 4.5초는 충분한 시간이거든요. 그렇죠. 자, 4.5초에 석점 차입니다. 자, 공을 떠났고 손을 떠났고 김태웅의 라인 뒤에서 석점! 김태웅의 석점! 86대 86 동점입니다. 동점이에요. 아~ 동점이에요. 이런 경기가 또 나오네요. 네. 0.6초 남았습니다. 86대 86 김태웅의 석점으로 다시 오늘 경기는 13번째 동점입니다. 13번째 동점. 0.6초 마지막 작전 타임을 사용하고 있는 KCC입니다. 아, 이게 또 이렇게 되네요. 4.5초에 던진 석점이 들어갔어요. 그 마지막 그 정의원 선수가 공을 흩어낸 것이 네.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이상원 감독과 DB 선수들이 말하는 열정과 투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아, 김태웅의 이 마지막 집중력. 완벽하게 팀을 갈라버립니다. 이번 시즌 DB가 유독 이런 경기를 많이 합니다. 네. 자, 이곳은 원주 종합체육관입니다. 원주의 홈팬들이 지금 아, 아무도 지금 자리에 앉지 않고 있어요. 대단한 열정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자, 반면 원정팀 KCC 입장에서도 이 4쿼터 마무리를 잘할 수가 있었는데 자, 이 4.5초에 석점 내줬고요. 오그만 감독입니다. 오케이, 2, 3. Right, do you see that? You here? 여기 브라운이야. Slip it. 브라운 슬립 떨어지는 거 봐야 돼. 나오면 보고 안 되네. 슬립. Hey, do you see that? Who's a better pass? Who wanna make the pass? 누가 패스할래? 누가 패스할래? You better pass him? Okay, look. Take us home then. You guys work out. 이거 먹고 집에 가자고. Come on, pump it hard. Watch the slip here. 내가 패스라고? 오그만 감독은 여기서 끝내고 집으로 가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아, 김태웅의 이 석점으로 86대 86 동점 됐어요. 그리고 0.9초 남아있는 시간. 자, 오그만 감독이 오늘 오토바이를 타고 집에 갈지 버스를 타고 갈지 네.
자, 그 기로를 서게 만든 게 바로 또 김태용 선수의 석점이었습니다. 0.9초면은 첫 번째 패스를 받은 선수가 페이크 없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바로 그냥. 네. 여기서 DB는 이정현 선수를 가장 조심을 해야 되고요. 예, 예. 이우정 선수가 지금 막으러 들어갔어요. 자, 0.9초. 두 팀은 동점 상황에서 0.9초만이 남았어요. 손에 살짝 걸렸고요. 이렇게 4쿼터가 끝나버립니다. 두 팀은 정규 시간에 승부를 가릴 수가 없었던 5라운드 경기입니다. 86-86입니다. 연장으로 넘어가네요. 네. 자, 이건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시즌에는 3승 3패로 정말 팽팽한 상대 전적을 갖고 있었던 두 팀이었고, 자, 올 시즌은 3승 1패로 KCC가 앞서 있는 상황인데 오늘 이 다섯 번째 경기에 이 흐름은 결국 연장으로 가게 됐습니다. 거의 지난 유성호 선수의 버저비터를 연상케 시키는, 네, 거의 비슷한 위치였죠. 김태용의 3점 슛. 아, 오랜만에 농구장에 왔는데 힘드네요. 네, 동점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원주 종합체육관의 분위기는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아, 정말 쿼터마다 느낌이 계속 달랐던 오늘 경기였고요. 그렇습니다. 자, 결국은 4쿼터 더 많은 득점을 했던 팀은 원정팀 KCC였지만 마지막 석점은 김태용의 손에서 나왔기 때문에 86-86. 5라운드가 굉장히 팽팽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양 팀을 정리를 좀 해보자면 박지훈 선수는 파울 아웃이 됐고요. 유성호 선수도 결국은 파울 아웃이 됐어요. 그리고 KCC의 이정현 선수는 반칙 4개, 파울 트러블에 계속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역시 뭐 팀 반칙 걸려있는 건 대로 뭐 마찬가지인 상황이고, 이제 정말 1차 연장 진행이 되겠습니다. 어제도 사실 전자랜드와 현대모비스의 연장전이 있었고 오늘도 연장전이 이어지고 있는 KBL입니다. 두 팀 모두 체력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렇죠. 되면 오늘 경기 패하는 팀은 타격이 네. 굉장히 큽니다. 야, 너무 크겠어요. 자, 특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주 DB 선수들은 어제 부산 경기를 치르고 원정 경기를 치르고 홈으로 왔고 KCC는 이틀에 한 번꼴로 경기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번 시즌 DB는 연장전을 4번 치러서 3승 1패고요. 네. KCC는 연장전에서 2승 2패를 기록 중입니다. 네. 연장 승률은 그러니까 DB가 좀 더 좋다는 상황인데요. 그렇죠. 네. 자, 오늘 맞이하는 자, 두 팀의 연장 자, 진행이 되겠습니다. 공격을 마치고 홍선수와 김창모 선수입니다. 자, 유현준 선수로서는 사실 그 남아있는 자유투 두 개 중에 하나만 들어갔으면은 팀 승리인데 조금은 많이 미안한 감정이 있을 것 같네요. 자, 1차 연장 진행됩니다. 선교창과 이정현, 송창용, 브라운 그리고 유현준이 뛸 1차 연장의 KCC입니다. 자, 이정현은 김태용이 맡고 있고 윌리엄스와 브라운의 승부에서 자, 브라운이 연장의 첫 득점을 만듭니다. 중요한 득점을 올렸습니다. 네. 연장에서는 역시 4점차 이상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브라운이 걸렸지만 자, 윌리엄스가 바꿔 넘겨줬어요. 원정 후대의 득점! 다시 동점입니다. 14번째 동점. 자, 빠르게 건너왔어요. 브라운, 그러나 공이 흘러나왔고요. 이 공의 희망 밖으로 흘러나갑니다. 그리고 KCC의 볼입니다. 자, 연장으로 갔지만 더 치열해지고 있는 양팀 선수들의 몸싸움이고요. 아, 여기서 윌리엄스의 집중력이 좋았고 그렇죠. 원정 선수가 야, 이걸 심장이 잡지만 잘 마무리했습니다. 야, 원정훈의 이 마지막 마침표도 대단했습니다. 자, 지금은 예, 브라운 선수가 안 좀 예. 지쳐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 행방에 대한 또 비디오 판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발목이 약간 좋지 않은 것 같은데요? 예, 예. 자, 원주 DB를 만날 때마다 굉장히 좋은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는 브라운인데 오늘도 31득점을 기록 중이고요. 게다가 17리바운드, 8어시스트. 그렇죠. 대단합니다. 네.
방금 나간 공의 행방에 대한 비교 판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윌리엄스 터치아웃 KCC 볼. 윌리엄스 손에 맞아서 네. 네, KCC의 공격권이 그렇죠.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원심이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자, 88대 88 오늘 경기 14번째 동점 상황에서 KCC의 공격으로 다시 이어지겠습니다. 지금 공격 시간은 16초로 다시 조정이 됐고요. 그렇죠. 자, 이현민이 투입된 KCC. 송창용이 뛰어나가서 받아줍니다. 다시 이정현, 윤호영이 맞고 있고요. 윤호영이 앞에 놓고 던집니다. 자, 여기서 차이토 투샷. 윤호영의 반칙이 네, 선언됐습니다. 윤호영 선수는 세 번째 게임 반칙이 되겠고요. 스위치가 됐고 윤호영과 네. 맞대결에서 그렇죠. 파울을 얻어낸 장면. 네. 자, 이런 상황 어떻게든 지금 점수와 연관된 어떤 모션을 보여주고 있는 이정현 선수인데. 자유투가 오늘 불안하긴 하거든요. 그렇죠. 후반부에 좋아지긴 했는데 자, 1구 성공입니다. 15개 던져 9개 성공을 했고요. 자, 이렇게 2구까지 들어갔습니다. 90대 88. 이정현도 26득점째. 김태홍. 리온 윌리엄. 다시 밖으로 먼 거리에서 던집니다. 원경훈. 아하, 많이 빗나갔고요. 아, 받을 수 없는 곳입니다. 약간 좀 뭔가 다급했던 것도 같은데요. 지금 거리가 좀 멀었죠. 네, 멀었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KCC가 먼저 넉점의 리드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됩니다. 이정현 라인 뒤에서 석점짜리 길었어요. 자, 튀어나온 건 리온 윌리엄스가 잡습니다. 자, 다시 천천히 템포를 잡고 있는 원주 DB. 다시 원종훈. 이현민이 마크를 하고 있고요. 우중간 윤호영. 윤호영 리버스 레이어 성공입니다. 다시 득점. 15번째 득점. 윤호영의 전매 특허 움직임이죠. 그렇죠. 돌파에서 반대편 리버스 레이어. 네. 그렇다면 림이 있기 때문에 블락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죠. 다시 라인 뒤에서 브라운의 3점입니다. 어우. 아, 두 점짜리로 인정되는군요. 92대 90. 원정은 다시 정면 김태웅과 주고받고 있고요. 받자마자 빼줬습니다. 원정은 이현민의 수비를 피해 다시 윤호영. 샷클락 5초 안쪽 걸렸지만 다시 커버를 했고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초 급하게 던집니다. 다시 실패. 자, 두 차례 연속적인 실패했고 공을 빼앗았어요. 원정훈의 스틸. 자, 뒤에서 덮쳤고 라인 뒤 정의원 들어가지 않습니다만 다시 공을 지키고 있는 윤호영입니다. 윤호영과 송교창 이어서 윌리엄스에게 나왔고 다시 원정훈. 샷클락 5초 안쪽 김태웅이 던집니다. 김태웅 먼 거리 튀어나옵니다. 리바운드 브랜든 브라운. 포스터를 투입해야 될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지금 3연속 실패예요. 공격이 공격이 안 풀리기 때문에 이럴 때는 가장 네. 믿을 만한 선수는 포스터죠. 그러니까요. 자, 오히려 다시 이렇게 되면 넉점의 리드를 잡을 기회 잡게 된 KCC 이지스입니다. 여기서 득점을 허용하면 작전 시간 하나 써도 됩니다. 예. 자, 시간을 다 써줬고 골 밑에서 브라운. 브라운 들어갑니다. 넉점 차. 자, 1분 37초에 결국은 넉점의 리드를 만든 전주 KCC 이지스입니다. 부르고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타임아웃. 자, 일단은 원주 DB 선수들의 어떤 이런 식의 좀 투지랄까요? 그리고 끝까지 공을 향한 집념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이게 결과가 지금 안 찍혀요. 득점으로. 그렇죠. 득점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게 아쉽죠. 그렇죠. 자, 이 상황도 사실 KCC 입장에서는 가슴 철렁했죠. 자, 그리고 넉점의 리드를 만드는 상황. 자, 다시 한번 파트너 브라운을 찾았던 이정현 선수였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상범 감독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호영이가 탑에 헬프맨이야. 포인트까지 맡을 거야. 네. 호영이가 그래갖고 브라울 맞는 애는 네가 브라울 맡으라고. 호영이가 들어와 있을 거라고. 그래서 걔한테 주고, 자, 오펜스는 오라고 다 벌려. 자, 둘이서 하라고. 자, 이쪽에 여기 있는 사람 네가 있다가 네. 없어져. 네. 네. 파바우다고 반대 있는 사람이 뭐 무슨 말인지 알지? 네가 반대 있으면 네가 가운데 있으면 가운데를 파티. 역시 포스터를 투입을 하고 수비에서는 윤호영 선수가 포인트가드를 막으면서 안쪽으로 들어와서 동수일 조라. 네. 왜냐면 브라운에 대한 그 수비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이고요. 네. 공격에서는 역시 포스터와 아마 윤호영일 것 같습니다. 두 선수가 2대1을 하라. 그리고 반대편에서는 슈터들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럼 마커스 포스터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코트고요. 자, 1분 37초. 자, 한정원 선수까지 투입이 된 원주 DB입니다. 연장에서는 작전 시간을 하나를 쓰기 때문에 네. 이제 원주 DB는 없고요. 그렇죠. 아직 KCC는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쿼터 막판과 지금 비슷한 또 상황이 된 거예요. 연장에서 4점 차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건 4점 차면은 3점 슛 하나로 동점을 못 만들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규 시간에 6점 차와 같은 효과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네. 95-90에서 다시 경기 진행됩니다. 마커스 포스터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맡고 다시 투입이 됐습니다. 피켓롤. 골밑까지 골밑.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가요. 급할 이유가 없어요. 연속해서 공격 실패하고 만 원주 DB입니다. 자, 포스터를 투입을 했지만 결국 연속 공격 실패가 다시 나오고 말았고요.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시간은 KCC 편으로 보이는데 이현민. 공을 넘겨줬어요. 브랜드 브라운 두 명 사이에서 튀어 나옵니다. 세바운스로 쳐냅니다. 자, 다시 공을 차지하고 있는 마커스 포스터. 안쪽 들어가면서 레이어스가 됩니다. 남은 시간 57초. 이렇게 57초에 3점 차기 때문에 네. 3점으로 동점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DB도 해볼만 해졌습니다. 네. 40여 초 남았고요. 이정현 불판에다 밖으로 빼줬어요. 오픈 찬스에서 이현민이 던집니다. 여기서 이현민이 중요한 한 방에 정확하게 림을 가릅니다. 석점 98-92. 지금 부상자가 있기 때문에 못 일어나고 있어요. 경기를 못 일어나고 있어요. 중단을 시켰고요. 예예. 예. 자, 살짝 지금 발목이 예. 자, 정현민 선수 지금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아, 지금은 수비하는 과정에서. 지금은 역시 예. 이현민 선수를 맡고 있는 윤호영 선수가 골밑에 들어와 있는 수비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이현민 선수가 폈는데 과감하게 던졌고 예. 그 3점이 들어갔어요. 자, 여기서 따라가다가 예. 예. 발목을 약간 삔 것 같네요. 예. 자, 결국 좀 구축받으면서 지금 코트에서 빠져나오고 있는 정희원 선수입니다. 아, 너무나 아쉬워하네요. 이정현 선수 드라이브의 예. 킥이라고 하죠. 패스를 한 다음에 예. 이현민 선수 3점이 들어가니까 손을 번쩍 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완벽하게 지금 공간을 만들어줬고 그걸 결과로 석점으로 만들었던 이현민입니다. 이현민 선수가 오늘 베테랑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네. 자,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확실하게 자신의 역할을 했던 이현민 선수였고요. 98-92에서 30초 안으로 남아있는 오늘의 1차 연장. 이우정. 흔들면서 던졌는데 석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빗나갔고요. 급할 이유가 없죠. 네. 이렇게 경기를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정말 치열한 5라운드 경기를 펼친 두 팀인데, 자, 올 시즌의 상대 전적 3승 1패를 앞섰던 KCC 이지스가 자, 원정 경기 원주 종합체육관에서 자, 승리를 거둡니다. 98-92 연장 혈투 끝에 KCC 이지스가 승리를 지킵니다. 오늘 역시 이정현과 브라운이 좋은 역할을 하면서 네. 상당히 어려운 경기였지만 역전승을 거두면서 그렇죠. 3연승을 달리게 됐죠. 네. 자, 2연승에 두 팀이 자, 맞붙었는데 결국 원정팀 전주 KCC 이지스가 3연승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굉장한 두 팀의 5라운드 혈투였고요.
자, 결과적으로는 참 굉장히 그래도 퀄리티가 높은 경기였고 연장까지 가는 긴 시간도 소비가 됐습니다. KCC는 3연승 1패는 아니라 지금 네. 원정에서 중요한 승리를 거뒀다는 거. 앞으로 일정이 계속 빡빡한데 중요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오늘 손흥 선수 인터뷰가 준비가 됐는데요. 만나보겠습니다. 네, 전주 KCC에는 이정현 선수가 있었습니다. 네, 국내 최고의 가드라는 평가를 오늘 여실히 증명해낸 경기였는데요. 승리 소감부터 부탁드립니다. 뭐 요새 원주 TV가 너무 잘해가지고 좀 경기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좀 긴장하고 했었는데 3쿼터까지 좀 안 좋은 경기하다가 4쿼터에 저희가 집중해가지고 뒤집은 거에 좀 더 의미를 두고 싶고 오늘 제가 너무 쉬운 이지샷을 많이 놓쳐서요. 좀 더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경기가 연장으로 접어들었다는 걸 딱 알았을 때 순간적으로 무슨 생각 들던가요? 사실 연장 안 가고 경기가 마무리됐어야 되는데 저희 팀이 좀 그런 게 마무리 추격을 많이 허용해요. 그거를 좀 더 줄여야 저희가 강팀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팀원들하고 계속 얘기하면서 좀 더 단단하게 플레이하겠습니다. 네, 또 오늘 파울 트러블에 걸린 상황이었는데 연장전에서도 좀 그게 신경 쓰였을 것도 같아요. 연장전에서 어떤 부분 가장 신경 쓰면서 플레이하셨나요? 지금 뭐 파울 트러블에 걸려가지고 좀 수비에서 강하게 하지 못했는데 그것도 좀 반성해야 될 것 같고요. 뭐 벤치에서 파울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좀 수비를 느슨하게 했더니 좀 상대방한테 좀 쉬운 슛을 많이 준 것 같아서 그것도 반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오늘 잘해서 수훈 선수 인터뷰하는 건데 자꾸 반성하실 필요 없습니다. 네, 또 오늘 이 4쿼터에서 마지막에 중요한 자유투를 놓친 유현준 선수를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모습도 네, 목격이 됐어요. 계속 코트 위에서 선수들과 소통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는데 어떤 얘기들 좀 하셨어요? 뭐 지금 잘해주고 있고 어린 선수다 보니까 그런 중요한 순간에 자유투를 놓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지나간 거니까 빨리 잊어버리고 다음 플레이 하자고 얘기했고요. 뭐 현준이도 연장전도 더 잘해주고 지금 잘해주고 있으니까 뭐 슛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좋은 선배입니다. 네, 오늘 정말 그야말로 여러 군데 뛰어다니면서 힘들게 플레이했는데 오늘 스스로 고생한 자신에게 칭찬 한마디 하면서 인터뷰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이겨서 좋고 뭐 이긴 거에 좀 일조해서 좀 좋고요. 조금 더 집중해가지고 좀 더 나은 플레이 할 수 있게 좀 제가 더 연습을 해야 될 것 같고 팀에서 믿어주시는 만큼 제가 더 경기력으로 좀 보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스스로 칭찬 한마디 해주세요. 잘했어 정현아.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정현 선수 만나봤습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승리였습니다. 결국 승리를 차지할 수 있었던 KCC 이정현 선수의 인터뷰였고 뭔가 반성을 너무나 많이 했던 이정현 선수인데요. 자, 다음 경기는 전주로 갑니다. KCC와 KGC의 경기. 화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MBC 스포츠 플러스를 통해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바쁘신 스케줄이네요. 최영결 해설위원. 뭐 저도 네. 뭐 이정현 선수처럼 반성하고 화요일 날 중계를 잘 해야죠. 그러세요. 자, 원주에서 펼쳐진 오늘 원주 TV와 KCC의 중계 방송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은재 아나운서, 최영결 해설위원, 캐스터 손우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